모두 우릴 쳐다봐 봐. 태양을 달리는 마차 계속 달려 Ju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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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성이 울려 퍼진 down I see a fan 태양을 마음에 다 쏴 I just wanna do this Juicy Juicy 아마 소리 크게 쳐 세상에 사정없이 달려 태양을 지낸 자고 밟아 경주와 우예 우리 다 get fire 뭘 따라가려 해 Drop it like hot, hot, hot. 어제가 feeling so hot. 이 노래 body like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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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우리는 drop it like hot, hot, hot. 어제가 feeling so hot. Yeah, I'm running too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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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태양을 향해 불 붙여라 아주 뜨겁게. 태양을 향해 불 붙여라. 하지 말았어 우리 확실해 터질 것만 같아 I can't breathe 뜨거운 심장이 거창신 호흡과 리듬과 your vibe You know what to do Hey you know what to do 우리는 drop it like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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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가 feeling so hot 이 노래 burning like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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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drop it like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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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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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깊은 숲을 헤치고서 달려 깊은 바다 위에 태양이야 우린 through the fire 한결 다시 넘어 어느새 우린 높이 올라가서 태양이 돼버릴 거야 우리는 drop it like hot, hot, hot 어제가 feeling so hot 이 노래 보는 like hot Everyone, welcome to our show. 디오파 동영아, 이오파 은혁이가 함께하는 우리는 테니스 쇼 시즌 5. 야 오늘따라 스튜디오가 굉장히 네. 핫해요. 핫합니다. 네 에어컨 네. 안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네, 네 아마도 이 사람들이 네. 데니셜을 후끈후끈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 말해 뭐합니까? 네. 자 이분들 나온다고 지금 뭐 데니쇼 문자함이 마비가 됐어요. 아니 지금 밖에 네. 신사동 마비가 됐습니다. 신사동 일대가 지금 네. 뭐 들썩들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이지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네, 네. 사연 공지를 올리자마자 네. 빛의 속도로 네. 문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 사연들 1캐럿의 다이아몬드만큼 소중해요.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네. 데니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 디남보님께서 디노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궁금합니다. 디노짱, 디노귀여워, 디노 최고. 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네. 두 번째 닉네임 쿠쿠다스.
명호 DS의 핫 초반 부분, 네, 주시의 표정인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닉네임 조슈아 용맹 강아지. 네. 오랜만에 북미 투어로 집에 가는 슈아야. 얼마만에 가는 건지 궁금하고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 네.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가서 뭘 하고 싶은지 혹은 뭘 먹고 싶은지 알려줘. 네. 닉네임 모커나 언니다. 모커나 언니다. 네. 세븐틴 예능이나 방송 활동할 때 손들어서 나오는 사람 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활동은 호시 오빠가 전부 다 손든 건가요? 네. 열 활동 너무 감사하고 어쩌다가 모든 예능에 출연하시게 되는 건지 좀 비하인드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네. 네. 자, 아직 뭐 이분들 소개하기도 전인데 네. 이렇게 팬분들의 궁금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 더 뜨겁게 돌아온 핫가이 새 앨범과 함께 와준 세븐틴의 호시 조슈아 DA 디노입니다.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호랑이 시선 호시입니다. 네. 호시. 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젠틀맨 조슈아입니다. 슈아. 네. 자, 그리고 우리 안녕하세요. 세븐틴 DS입니다. 네. 네. 아, 어느 카메라죠? 아,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야, 못 본 사이에 더 네. 뭐가 생겼네요. 네. 네. 장치를 좀 만들었어요. 이게 호시 씨가 지난번에 오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들어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네, 저희가 좀 재정을 좀 했습니다. 아, 네. 네이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 글 올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다시 안 오겠다고. 아니야. 네. 무조건 그래 가지고 네. 저희가 좀 돈을 좀 드렸어요. 손 번쩍 들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그렇다고 치키 는 호시 씨가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네. 형들 제가 우리 멤버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진짜 제 말 한 마디만 아주 네. 그냥 멤버들이 그냥 뭐 다 움직여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소소하게 네 제가 힘이 없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희 네. 스케줄이 지금 겹쳐 있어가지고 네. 진짜 다 나오고 싶었는데 그 네이버의 그 진짜 사장님까지 네. 오셔가지고 네이버 본사에서 지금 네. 세븐틴 네. 다 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네 명만 오시다가 그래서 그 회장님이 차를 돌려가지고 퇴근하셨구나. 네. 아니 근데 진짜 사실 오늘 굉장히 바쁜 와중에 네. 우리 네 분 와주셔가지고 사실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지금 우리가 제일 바쁠 때잖아 지금. 지금이 진짜 잠 못 자고 네. 진짜 스케줄로 밥 못 먹고 그러니까 이럴 때 아닙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스케줄 딱 잡히면 형 이게 매니저 형이 불러가지고 형 이거 잠아 이거 지금 꼭 가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아니 네. 그래요? 아니 뭐 저는 그렇지 않지만 뭐 옆에서 딱... 그랬던 걸 좀 봤어요? 우리 멤버들이 저는 다 하죠. 아 멤버들이요? 네 멤버들이 형 이거 어떻게 된... 내가 본 것도 너 임마 너 문자로 네가 지금 네가 임마 단지 카톡방에 자 지난 좀... 2월이었죠 그거 했어요. 했어요? 네. 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저희가 세븐틴과 네.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네. 네 저희 사진과 함께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 2015년 음악 중심에서 우리 오랜만이다. 세븐틴이 또 우리 슈퍼주니어 쏘리쏘리를 커버를 또 이렇게 멋지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연습생들 필수곡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쏘리쏘리는 무조건 무조건 해요. 무조건 네. 쏘리쏘리 유 돈돈 요거는 필수. 하긴 저희랑 네. 이제 멤버가 수가 같았어가지고 네. 맞아. 딱 그 그 구성 짜기가 네, 정확하게 딱 맞았었던 네.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다른 팀에 사실 뭐 멤버가 좀 모자르거나 네. 이랬을 텐데 사실 딱 맞아가지고 진짜 딱 맞았어요. 구성을 그대로 네. 네. 오리지널 네. 그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또 2016년 M 카운트다운. 네 여기서 U를 또 이렇게 선보였어요. 야 U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우리 뭐 세븐틴의 지금 안무를 또 함께 하고 있는 네. 우리 쫑수 네, 해림쌤. 네. 그렇죠. 트림쌤이 또 이 안무 작업을 같이 했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더 수월하게 또 이렇게 또 해림쌤이 또 너무 기억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도 저거 연습할 때 그 갑자기 알려주셔가지고 한 이틀 하는데 해림쌤이 안무를 다 알고 계시니까 맞아. 그냥 바로 해서 그래서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사실 다른 팀들 이제 커버 무대를 보면 네. 안무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데 맞아. 세븐틴이 한 거는 디테일이
정확해. 거의 정확해. 네. 진짜. 와, 네.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나. 우리보다 디테일이 더 막 정확하고 대단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진이죠. 네. 활동하던 이제 시기가 우리 또 겹쳐가지고 맞아요, 네. 응원도 많이 와주고 함께 회식했던 기억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게 일본이에요 보면은 맞아요. 일본 때 형들 콘서트 놀러 갔을 때 맞아요. 네. 그때 네. 세븐틴도 일본에서 콘서트가 있었고 맞아요 그때 네. 겹쳐가서 시기가 맞아가지고 맞아요. 이제 일본이 밥 사주셨어요 SMT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박수 활동 박수랑 이제 우리 블랙스트 활동할 때 인기가요 대기실 아 인기가였구나 맞아요. 저도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진 찍었던 많다 진짜 저거는 이제 형들 콘서트 때 아 우리 콘서트 때 이제 놀러 와줬던 네.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아 이렇게 세븐틴이랑은 참 인연이 깊습니다 아 다 같이 갔었을 땐 사진 안 찍었구나 아 다 같이 온 적이 참아 있었죠 아 그 전에 네. 그 완전 그 처음에 아. 세븐 땐가 다 슈퍼쇼 세븐 식스인가 그랬어요. 맞아, 다 콘서트 보러 왔어요. 네, 전원이 다 왔었던. 맞아요. 그 오프닝이 너무 멋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뭐지 네. 수트 이렇게 걸려져 있는. 맞아. 세븐이다. 진짜 멋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게 언제나 너무 나는 슈즈 형들 멋있었어. 공연에 너무 진심인 게 형들은 형들이 연출을 하시니까. 맞아. 이게 정말 그런 창작자의 그런 생각과 그런 게 다 들어가니까 정말 아 진짜로 진짜로 형들. 잠깐만. 그래 누가 연출했더라 그게 이게 세븐 이렇게. 수트 막 해가지고 아 그 외국인 외국인이었었나? 제 한국어를 제리 아 제리 제리 아 마이 이름 제리 제리가 이제 그걸 이제 했었어 제리가 또 하셨었고 연출 비용은 거의 안 드렸고 거의 무페이로 무보수로 했어요 네 노동 착취를 당했었죠 네. 자 이렇게 슈퍼주니어 인연이 깊은 세븐틴 멤버들 중에서 네. 오늘 오실 우리 호시 조슈아 DA 디노 네. 자 이거 어떻게 차출된 멤버인가요 이거 기준 아 오늘은 네. 일단 저희 너무 나오고 싶었던 멤버들이 네. 먼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추려졌습니다. 아 나머지는 이제 좀 아 여기는 아니라 좀 싫다. 다 나오고 싶었는데 진짜 다 나오고 싶었는데 네. 사실 승관이 같은 경우에는 저랑 방송도 같이 했었고 했는데 네. 승관이는 아 저는 조금 승관이가 또 오늘 스케줄이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네. 딴 걸 잡았구나. 그게 먼저 잡혔대. 네, 그게 먼저 잡혔대. 정말로 네. 애들 다 나오고 싶었는데. 진짜요. 왜냐면 애들이 네. 형들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 진짜로 맞아요. 진짜 좋아요. 안 나와도 사실 안 나와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미안했던 게 뭔지 알아요? 아 이렇게 바쁜데 너무 바쁠 때 우리가 네. 좀 미안한 거야 사실 아, 네. 그러니까 좀 쉴 때 왔으면은 그냥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밥도 먹고 하겠는데 너무 바쁜데 시간 내줘가지고 맞아 아, 아닙니다 네. 아, 저희가 미안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괜히 데니쇼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안 하고 있었으면 스케줄 하나 덜 생겼을 텐데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미안해요. 아유. 자 그러면 호시 씨가 직접 네. 우리 조슈아 그리고 DA 디노 네. 씨의 자랑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네, 호시 네. 씨가 좀 딱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데니쇼를 시청하고 우리 별님께 네. 한 번 한 번씩 좀 자랑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별님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여기 왼쪽에 네. 있는 슈아. 네, 조슈아. 네. 조슈아는 95년생이고요. 아, 미국에서 네. 왔고요. 오, 아주 예. 목소리가 달콤합니다. 스윗한 스윗 보이스. 예를 들어서 네. 뭐 거의 뭐 동해 형과 같은 이미지라고. 완전 영어. 잘 생겨가지고. 네, 옛날부터 아, 이제 연습생 때부터 동해 형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아, 네. 감사합니다. 완전 스윗 가이. 그러니까 네. 약간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 네. 눈이 아주 사슴 같은 눈. 그러니까요. 네, 가진. 예쁘다. 예쁘다. 아이 컨택을 네. 굉장히 예쁘다. 계속 네. 너무 스윗하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 DA. 디에이는 또 중국에서 왔고요. 네. 또 뭐 몸으로 한 건 다 잘합니다. 뭐 덤블링, 그러니까. 뭐 쌍절곡, 춤 다 잘 추고요. 네. 비보인도 잘하고, 맞아. 심지어 노래도 잘하고, 랩도 관심있고 네. 미술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요. 네. 최근에 운동하고 있고. 네, 최근에 네. 운동을 굉장히 네. 맨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번 앨범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네. 염색을 하고. 네. 진짜 잘 어울려요, 빨간 머리가. 아니 전시회를 개최를.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요. 네. 오. 저도 그림 좀 잘 그리긴 하는데. 우리 또 이게 동화백이 있어요. 여기 또. 다음에 그림 배틀 한번 나중에 한번. 아 좋아요. 디화백과 동화백.
다음은 우리 막내입니다. 네. 네, 우리 막내는 저희 멤버 중에서 그 무게를 가장 잘 쳐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니 좀 네. 벌크업이 그쵸? 라인이 좀 중간 아니면 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워낙에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힘도 너무 좋고 춤도 일단 너무 잘 추고 그리고 이번 앨범 위해서 또 치아에 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던데 난 양치를 너무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아니 어느 정도 양치를 하면 저렇게 빛날 수 있나? 아니, 아까 내가 딱 봤는데 이렇게 봤는데 뭐가 반짝였어. 그러니까 양치를 잘했나 했는데 투스잼이라고 멋있다. 그릴처럼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아침마다 갈아 끼는 거야? 아니면 뭐 하고 몇 달 동안 있는 거예요? 네, 몇 달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네. 오래 안 걸리고 관리하기 좀 어려운 생각보다 편리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다이아라면서요. 전 추천합니다. 아 진짜 다이아라고. 진짜 네 진짜 다이아. 몇 킬로씩?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네, 큐빅으로 했습니다. 아 캬 멋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네 분 모시기 전에 아까 네. 저희가 사연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우리 네. 세븐틴 답변을 아직 못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멤버들 각자 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네. 먼저 디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냐? 아, 디노 인스타 아이디.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인스타 네.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피처링 디노예요. 피처링 디노? 네. 아, 약간 이제 앨범 뭐 작업할 때 이제 피처링 네, 하듯이 네, 약간 그런 피처링 네. 디노인데. 핏 디노. 네, 핏 디노죠. 근데 사실 제가 뭐 전에 그 이제 세븐틴 예능 컨텐츠에서 네. 캐릭터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캐릭터가 피처링이라는 캐릭터였어요. 캐릭터가 피처링이었어요? 네, 이름이 피처링. 피처링. 피처링 씨. 네. 아 피처링. 중년의 남성분을 제가 연기를 하면서 막 재밌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그거를 이제 네. 따서 한 건데 네. 회사분이랑 같이 네. 얘기하다가 이걸로 하자. 네. 나와가지고 혹시 뭐 그거 말고 후보가 좀 몇 개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만들 때? 후보가 몇 개 있어 그 네. W 디노 W도 있었어요. 그 공룡 발톱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괜찮다. 있었고 다이노서니까 네 아 다이노서니까 괜찮네. W도 괜찮네. 그것도 괜찮 귀엽네 귀엽네. 빈디노 없었어요. 빈디노 빈디노 네. 빈디노 없었어요. 빈디노는 없었어. 실패. 자 다음은 D8 네 명호의 핫 초반 부분 이 주시 주시 얘 표정 연기 요거는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고 한 건가요? 표정 연기를 한번 보여주고 설명까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뭐 네. 문점 보여 네네 네. 어떤 건지 한번 자 카메라 볼때 보고 지금은 뭔가 어색한 그게 약간 화장 진하게 되고 네, 화장 이게 맞아 좀 맞아 좀 몰입해야 할 수 있는데 네. 몰입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Let's go. 주시 주시 푸크치키야 푸크 이거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약간 네. 편한 옷을 입을 때는 약간 네.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몰입이 좀 덜 네. 되고 네. 네. 사실 이번에 좀 묘비에서 굉장히 세게 좀 컨셉을 한번 잡았어요. 네. 그래서 묘비 이제 먼저 나오고 팬분들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그 컨셉이 그대로 무대에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번 무대 좀 새롭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좀 약간 센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약간 좀 떨기 있는 뭔가 그런 미친놈 살짝 좀 넣었습니다. 약간의 광기가 미친놈 살짝 넣어가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살짝 미친놈 그 느낌으로 네네. 좋습니다. 아, 네. 자 그럼 다음은 네. 우리 또 휴아 씨. 아, 네. 네. 휴아 씨는 이제 본가가 LA. 네 LA. 아, 원래 태생이 LA예요. 아 그래요? 아, 예.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다가 한국. 네. 아 미국에서 캐스팅돼서 한국을 그때 왔어요. 네. 와 이제 얼마 만에 가는 건지 굉장히 또 궁금해요. 팬분들이 또 가서 뭐 하고 싶은지 뭐 먹고 싶은지. 아 네. 네. 저희가 사실 저번 네. 월드 투어 때가 네. 마지막이에요. 네네네. 그때 그 팬데믹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중간에 유럽도 갔어야 됐는데 취소돼가지고 네. 그때 한국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네. 가게 돼요. 네. 제일 먹고 싶은 건 타코. 타코. 네, 아, 타코를 타코. 너무 먹고 싶은데 아, 제가 진짜 그... 즐겨 가던 집이 있어요. 아, 그 사거리에서 네, 아, 그 가가지고 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네. 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간판이 거기가 초록색이고 아, 초록색이고 빨간색이긴 한데 네. 거기 바뀌었구나. 바뀌었구나. 아, 우리 갔을 때가 네. 해가 너무 세가지고 색이 바뀌었어. 아, 그런 거구나. 네. 거기 네. 미국인들 많이 가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 그리고 제가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그 설렁탕 집이 있어요. 아~ 설렁탕.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설렁탕 집이 네.
그 영동 설렁탕 아니지 아니지 어 한밭 설렁탕 아, 네 소를 또 바꿨네 네. 그러니까 네, 한밭 설렁탕 네, 네 너무 먹고 싶습니다 야 그 네. 이모님 잘 계시려나 잘 계시고 잘 있을까요 너무 아니, 오래돼가지고 음식을 너무 설렁설렁만 드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렁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 저 이런 개그 좋아요 네 그래요 가서 또 이번에 또 네. 가가지고 좋은 추억 또 네. 많이 만들고 오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마지막 호시 씨, 네, 예, 뭐 예능 나가는 멤버들이 이제 뽑을 때 손 들어서 간다고 하는데 이번에 네. 전부 다 손을 든 건가요? 아. 뭐 어떻게 다 나가냐? 네, 네, 예, 뭐 너무 좋지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요. 아, 이게 예. 사실은 이번에는 제가 뭐 다 나가고 싶어서 손 든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아. 네, 아. 이제 또 이제 그 예능이랑 성격이 안 맞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다인점에 다 있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응. 하다 보니까 제가 나가게 되고 이렇게 이거 데니쇼 때 손 들었어요. 아 이건 무조건 들었죠. 어 그래요? 네 이건 제가 나가자고 애들한테 아. 나오면은 그 진짜 데니쇼 끝나도 네이버 메인에 많이 올라오고 이거 좋다. 아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홍보 확실한 거야? 어 이렇게 네. 거짓말 같지? 아니 아니요. 그리고 진짜, 얼굴도 포샤시하게 나오고 저기 네. 진짜 좋다. 아, 디테일하게 얘기를 네. 했네. 여기는 무조건 나와. 사진이 나와야 계속 나온다라고. 어 그래요? 그 애들한테 했던 네. 말이 여기는 그냥 편하게 네. 가도 되는 게 형들이 네. 다 해준다. 아 진짜? 네. 그렇게 까지 얘기했는데 다 안 나온 거예요? 그러, 아니, 그게 아니라 손 만든 게 아니라 매니저님이 얘기했대요. 그런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요.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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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사래를 친 거 그래? 아! 손사래를 이렇게 했는데 아! 나간 줄 알고 아, 아. 아. 아이, 나는, 그래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승관이랑 또 우리 여러 멤버들 근데 진짜로 그때 일주일 넘게 걸렸었어요. 그 네이버 메인에. 아 맞아요, 맞아요. 계속 네. 진짜 맞아, 계속 맞아. 걸렸었어요. 네. 계속 걸려가지고. 네. 이번에 누구 얼굴로 걸어줄까요? 제 얼굴로 걸어주세요. 오케이. 슈아로 갑시다. 아, 좋다, 좋다. 네. 좋다, 좋다. 이번 메인은 슈아로. 네. 아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걸 거예요. 하나, 이거. 둘, 셋.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요, 이거. 네. 이거 썸네일이에요. 오케이, 썸네일.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네. 이제요? 네. 아 이게 선물도 드리고 이제 아, 오셨으니까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 선물은 또 드려야죠. 아 선물 드려요. 선물 네. 드리고 보내드려야죠. 네. 자 이제 네. 한 분씩 네. 선물 드릴 거니까 네. 네. 아시잖아요. 네네. 네. 네. 뽑아주시면 좋아하는 네. 숫자 뭐 아, 몇 개씩 갈까? 우리가 아, 멤버들 그래도 다 안 왔으니까 네. 멤버들 목까지 해서 세 네. 개씩 뽑아가면은 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와, 한 사람도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그 정도면 네.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다 뽑는 걸 목표로. 이거 드릴게요. 이걸 가져가서. 아예 차라리. 네.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거. 세 개씩 한번 뽑아볼까요 우리 호시부터? 네. 네. 저는 그러면 5번. 5번. 네. 13번. 5번 13번. 17번 가겠습니다. 5, 13, 오. 17. 어, 네. 의미 있는 숫자들을 네. 바로 불러주세요. 네. 자, 우리 호시에게 네. 던킨 딸기 요거트 스무디. 그리고 BBQ 마라 핫치킨 황금알 치즈볼. 그리고 던킨 1,000원 상품권. 오. 이거 좀 애매하죠. 살짝 애매하죠. 이거 조금 애매하죠. 네. 1,000원은 조금. 1,000원은. 미안. 커피도 못 사 먹을. 어,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자, 슈아. 저는 7. 7이랑 26이랑 스타벅스 너만큼 완벽한 디저트 세트 그리고 또 스타벅스 진심을 담은 카스테라 세트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너랑 나랑 둘이 세트 세트 품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DA 니호의 쇼 쫑어마 쫑어 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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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이라서 빠하 저 DA입니다 오케이 빠하 그리고 18
어. 아빠. 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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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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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쌀쓱 미친 놈. 예. 야, 이거는 중식으로. 아, 빠스. 아, 이거. 두 개네. 하나 두 개 들었어. 오, 네 개야. 오. 한 번에 두 개 들었어요. 베스킨 라빈스 레디 팩. 오, 레디 팩. See you 빙그랩 바나나 우유. 아, 중식으로. 베스킨 라빈스 5,000원 상품권 꽁시 꽁시. 꽁시 꽁시. 던킨 얼주가 콤보 꽁시 꽁시.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니쇼에 와주시는 또 이렇게 모든 분들께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 저희 데니쇼에 꼰대 지옥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아~ 네. 바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나는 꼰대다, 안 꼰대다. 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네. 자, 하나. 이제, 왜냐면 이제 데뷔 연차수가 꽤 됐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후배들 많은 생각하고. 후배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혹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네. 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면은 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꼰대다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근데 이거는 네. 자기가 일단 뭐 그렇게 가겠다 그 서로가 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네. 자, 그러면 세븐틴이 뽑는 세븐틴 내 최강 꼰대 솔직하게 누굽니까? 여기 네 명 아니면 세븐틴 내에서 총 세븐틴 내에서 세븐틴 내에서 세븐틴 내에서 세븐틴 내에서 세븐틴 내는 너무 쉬워요. 그쵸, 이거는 너무 우리 쉽네요, 네. 막내 디노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맞아, 맞아. 어, 막내가 어. 제일 중요하죠. 저는 부승관이. 아, 얘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 승관이가 네. 네, 그런 게 있더라고. 승관이 형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어떻게 막 불러놓고 막 뭐 아니요 막 엄청 이렇게 해코지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해코지까지는 아니고 네 그건 아닌데 이제 연습생 때나 이제 보면은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사실 이렇게 친구처럼 지낼 법도 한데 굉장히 뭐랄까요 그 약간 그 한 살을 굉장히 예 네, 약간 백년처럼 생각하고 막 저희 막 나의 인생을 지도해 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적 따라와 예 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아예 그런 성격이 안 되거든요. 그럼 연습생은 누가 더 선배예요.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동시에 들어가고. 아, 그렇구나. 그럼 한 살 차이면 사실 그냥 이렇게 터울 없이 좀 지낼 만한데. 맞아, 맞아, 맞아. 지금은 그렇게 지냈는데 한창 심할 땐 진짜 심했죠. 야. 그럼 다툼도 좀 있었나요, 가끔씩? 네, 다툼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형은 인사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네. 되게. 혹시 그럼 이제 디노가 볼 때 요 아마 이제 우리 셋 중에서 우리 디에잇, 호시, 조슈아 중에서는 꼰대를 뽑자면 디노 기준. 디노 기준에서. 여기서 굳이 꼰대를 뽑자면은 호시 형? 어, 나는 슈아를 계속 보고 있길래 어, 당연히 슈아인 줄 알았는데 약간 고민했어요. 호시네. 네, 약간 고민했어요. 호시가 그런 게 있어요? 아, 호시 형. 제가 그런 게 있나요? 어, 호시 형도 은근 이제 무대 준비할 때나 그래도 예민하니까 예민하게 어떻게 어떻게 호랑이 시선으로 쳐다보는 네. 호랑이 시선이 나와요. 야, 다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하면서. 정확합니다. 어, 진짜? 저는 키고 그거 좀 예민해. 그 스탠바이 들어갔는데 네. 스탠바이 하고 근데 스탠바이 하면 딱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편집 그것도 있으니까 꼭 스탠바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오, 스탠바이인데 이런 애들이나 그 전에 다 해놓으면 될 걸 다 이렇게 하고 스탠바이 하면 되는데 안 움직여야 돼. 홀드하고 딱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꼭 홀드해야 되는 타이밍이 이럴 때 그 못 참지. 네,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 어때요? 스탠바이 하러 갈게요 했는데 그때 양치하러 가는 사람 어때요? 와, 아 그거 곤란하죠. 그 곤란하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을 네. 충분한 여유를 제가 두고 아니, 거기 안에서 스탠바이 전에 여유가 저는, 충분히 있었는데 전 계획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스탠바이 하세요 하면 그때 양치하러 가요. 저는 제 시간을 계획대로 쓰기 때문에 싹 해서 아니, 혹시 DH이 그 호시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던데. 맞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같이 연습하면 호시 형이 약간 그 숫자에 대한 되게 예민해요. 약간 숫자? 1 그 써야 되나 뭐 2 써야 되나 약간 그런 거 되게 예민한데 이제 꼭 그럴 때 저도 이제 하면서 틀리는 거 알아요. 인지를 하고 다음에 안 틀리면 되는데 정말 진짜 잘한다. 지금 흥분하니까 잘하네. 꼭 하기 전에 너 아까 좀 틀렸더라. 너 2 써야 되는데 1 썼어. 나는 이제 초반에는 상관없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형 나도 알아. 나도 하면서 느꼈어. 이제 하면 돼.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굳이 너무 다 지적을 하냐 왜? 그래, 나도 맞는데. 그리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저도 약간 좀 기억력이 잘 안 돼요. 약간 춤을 팀에서도 저는 잘 까먹는 편이라서 근데도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럴 때 호시 형
야, 왜 너 맨날 틀리냐. 그거로 장난치기로 치는데 이제 아예 맨날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민할 할 때 그치. 알아서 할게 하는데 어쨌든 네. 이제 좋게 팀이 돌아갈래요 하는 건데 네네. 맞아요 맞아요 고마워 마지막 갑자기 급 훈훈하게 네. 어디가 약간 좀 그런 걸 있으면 좀 칼같이 네 좀 예민해요 그거 왜냐면 저희는 무대 하는 사람들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 네, 조금이라도 좀 저희가 이렇게 흐트러진 네. 모습 보이면 그렇죠. 그때부터 끝이 났죠 그러니까 지금의 또 세븐틴이 맞습니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네. 이렇게 또 멋지게 아직까지도 그치 네. 그건 무조건 또 잡아주는 사람 좀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그게 이런 멤버가 네. 있어요. 필요하죠.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또 저희 네. 또 해림 쌤도 너무 네. 잘 잡아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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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슈아 씨는 또 고어라인 네. 맏형인데 네. 그 꼰대란 그런 부분이 좀 동생들이 슈아는, 느꼈을 때. 슈아는 그런 면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같은데. 진짜 없어요. 슈아 형은 그래요. 가장 친구 같은 형 중에 한 명이라서 약간 오픈 마인드. 네, 진짜 다.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부터 애들한테. 반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 아메리칸 네. 마인드 존댓말 하는 게 되게 불편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네, 제가 슈아 형 첫인상이 네. 되게 재밌었던 게 네. 보통 연습생 들어오면은 이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소개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네. 슈아 형은 딱 오자마자 한 명씩 악수를 하이 아메리칸 스타일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약간 프리하고 네, 신기했어요. 네. 그때. 저희는 옛날에 그 헨리 씨가 한국에 왔잖아요. 헨리 씨가 한국에 왔는데 저희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슈아 씨는 알겠지만 뭐 다 하이 하이 뭐 나이스 네.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딱 처음 만남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저희 이수만 선생님께서 딱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가는 길에 이렇게 만나게 된 자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장님이면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헨리는 아, 헤이 미스터 리? 바로 미스터 리가 나오더라고. 헤이 미스터 리! 하면서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문화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선생님한테는 이제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 당연한 건데도 깜짝 놀랐던 슈아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을 슈아도 자유로운 느낌 저도 어려웠어요. 적응하기가 좀 그러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런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지막 관문으로 우리 또 데니쇼 시청자 애칭이 별님이에요. 네. 우리 세븐틴 여러분, 여러분께서 별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하늘에서 이제 별이 쏟아질 겁니다. 한번 우리 세븐틴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별님. 귀엽게 귀엽게 좀 부탁드릴게요. 빛이 내린다. 야 이거 별 맞아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지. 네. 호시한테 이 얘기 못 듣고 왔나 봐요. 호시한테. 이 얘기 처음. 지금 약간 당황하는 눈빛이. 맞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사실 이제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네. 또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네. 1절만 듣고 오도록 하죠. 1절만. 네. 아, 좋아요. 오늘 노래를 좀 네. 좀만 듣고 네네네네.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슈아 씨가 선곡한 네, 곡을 한번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정규 4집 Face Sun 앨범에서 Domino란 곡인데 네. 설렘이 아주 가득한 노래여서 좀 설렌 마음으로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Domino 듣고 올게요. 옆에서 있을 때 위태로워 자연스런 긴장이 좋나 분명한 내 맘을 넌 다 알아 Take it on, take it on 여기에서 안고 있을 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달콤한 세계로 데려가줘 Here we go 상태로 만들어 I can fight it 내 모든 건 널 따라서 움직여 I feel it like 3, 2, 1 Domino 두 칼과 나를 건드리며 하고 숨을 뱉어주면 난 한 순간에 넘어지지 like a domino 차례대로 쓰러지는 이 기분은 도발이 넘치 한 방에 난 안겨줘
네. 아, 아, 약간 네. 뭐랄까 그 좀 피자가 생각나는 노래였어요. 네. 처음 들어요. 그래요? 어, 노래 듣는데 피자가 네. 확 땡기네요. 예. 네. 광고 노린 거죠? 네. 아, 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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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하려고 진짜 세븐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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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희가 세븐틴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네. 일단 요즘 뭐 너무 바쁘게 지내는 거 알고 있지만 또 뭐 어떻게 지내는지 좀 자세히 좀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우리 네. 아, 네. 어, 저희가 음악 방송 활동도 하면서 예능을 요즘 되게 많이 출연을 했어요. 저희 네. 멤버들도 되게 많이 출연하고 저희도 다 같이 출연한 것도 있는데 네. 네, 저번 앨범보다 훨씬 많이 예능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아, 있거든요. 어. 특히 호 씨가 최근에 되게 많이 나갔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뭐야? 그러니까 예능으로 이제 발 들이는 거예요? 이제 형들 라인을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쉽지 않을 텐데. 아직 쉽지 않겠지만 이제 한번 해야 되지. 아니, 승관이가 호 씨가 하는 예능을 보면서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아, 너도 이제 흐뭇해. 메이저에 들어왔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시죠. 아. 승관 씨가 거의 예능을 네. 다 하는 거 하죠. 담당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죠. 네. 아, 약간 그치. 얼마 전에 봤는데 그런 것까지 하더라고. 부심장 하던데 부심장.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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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강심장을 이은 네. 약간 부심장. 네. 저희가 딱 그거 보고 자란 세대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붐 아카데미 형들 나오고. 아, 알죠. 아니 그쪽으로 이제 길 갈 거예요? 저요? 네. 아, 사실 저는 그 성격이 네. 그렇게 막 그 외향적이지 않아가지고 네. 일단 그냥. 해주시는 거는 열심히 그건 후천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아카데미 들어오면 어, 어떤 훈련을 거친 후에 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을 개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카데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네. 좋습니다. 그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이게 좀 어, 숫자가 아 이거 뭐야 기가 막힙니다. 야 이거는 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 보시면 세븐틴 선주문 200만 장. 야 선주문이 어, 200만 장. 태락군인. 네. 네, 세븐틴 핫한 해 정규 4집 발매 첫날 175만 장. 야 이거는 와. 진짜 대단하다. 세븐틴 정규 4집 글로벌 네. 차트 강타 아이튠즈 26개 1위. 네. 세븐틴 3일간 182만 장. 와 팔았다. 네. 한터 주간 차트 1위. 네. 와. 야 지금 뭐 오늘 또 기준으로는 190만 장 이상이 좀 팔렸다고 해요. 와, 야 대단하다. 아니 이거 네 대단합니다. 어, 마린못 이걸 보고 우리가 마린못이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단해요 와. 진짜로. 아니 진짜 대단합니다. 아니 사실 이 전 앨범도 그렇고 이제 성적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막 쭉쭉 올랐잖아요. 네. 사실 이제 처음 데뷔할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을 텐데 분명히 너무 좋았어요. 네. 왜냐면 네. 처음 데뷔했을 때 저희가 첫 주 그 초동이라 하잖아요. 그게 1,400장이었어요. 처음 초동이? 네네. 그럼 1,400만 장이요? 1,400장. 아. 몇 년도였지? 몇 년도? 그게? 그때 15년도. 네. 2015년도에. 네. 그러니까 7년 만에 지금. 지금 몇 배가 성장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대단하네요, 진짜. 아, 케이팝이 또 이렇게 너무 잘 또 네. 형들이 또 시장을 이런 아, 로봇네. 호시가 로봇이야. 정말 호시 탐탐 그런 멘트를 아니, 노리고 있네 또. 정말로 형들 이런 큰 시장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후배들이 네.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저희도 앞으로 이제 더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앞으로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네. 이제 그런 데서 좀 해. 그런 데서. 알겠습니다. 동행력 형이 넓혀 주셔서 우리 앞에서 말고 아니 여기서 말고 어. 나중에 기자회견 같은 데서 네. 아니 뭐 이런 케이팝에 네.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은 하면 이제 지금 이 어. 로봇 같은 거 저희는 한 게 없고요. 이건 다 우리 슈즈 선배님들이 길을 열어 주셔서 어. 네. 혹시 그렇게 하는지 제가 볼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 아니 근데 사실 뭐 우리도 네. 뭐 우리 때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런 뭐 성과들이 있지만 네. 자 세븐틴은 진짜 이제 뭐 몇 세 뭐 4세대 뭐 이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네. 지금 세대에서 진짜 대단한 기록들을 뭐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아. 대단합니다. 팬분들께 좀 가장 좀 그래도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아, 너무 감사하죠. 네. 네. 나는 그래도 세븐틴이 팬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네. 팬분들의 약간 뭔가 그 팬미팅 할 때도 약간 좀 남다르게 하던데 뭐 팬들을 되게 뭔가 한 팀처럼 아~ 네.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
그게 뭐죠? 컨셉이 팀 세븐틴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네, 네. 팀 세븐틴. 네. 아 맞아. 약간 크루처럼 네, 함성도 못할 때 속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앨범도 보면은 그 팬분들 로고. 네. 로고도 맞아요, 따로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아이디어일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회사에서도 이미 생각 중이셨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아 대단합니다. 자 앨범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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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전반적인 컨셉. 네. 컨셉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컨셉은 저희 앨범 제목이 Face the Sun인데 네. 태양을 직면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최고가 되겠다라는 약간 세븐틴의 솔직한 야심과 욕심이 좀 담긴 그런 앨범입니다. 아, 이미 최고입니다. 연습 진짜. 많이 해왔어요. 기자가 하면 떼야 되니까. 그 대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달달 외워서 잘. 아. 자, 그리고 타이틀곡 핫! 뮤직비디오 이것도 너무 궁금해지는데 합니다, 네.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또 보면서 네. 보면서 이제 좀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에피소드라든가 네.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볼게요. 네. 자 뮤직비디오 자 한번 주시죠. 야 저 사막 간 거예요? 아 저거 CG예요. 아 CG가 좋네. 오 아 쩐다. 야 뒤 오 뒤 오 총칼 다 남았어 지금. 그러니까. 난리. 야 자극적인 것들이 되게. 오, 디에이. 아, 디에이. 이거 디에이도 완전. 아. 이거 우지. 와, 준비들 좋구나. 그래서 어느 장면 찍을 때가 좀 제일 힘들었어요. 그 아무래도 군무나 군무신데 저희를 둘러싸면서 오토바이가 달렸는데 모래 때문에 춤출 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실제 야외였던 거예요? 네, 실제 야외였고 한 10분 지나니까 모래가 씹히더라고요. 아~ 진짜 심했어요. 힘들지. 네. 근데 그만큼 잘 나왔던 근데 저는 장면을 위해서 그만큼의 이제 시간과 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좀 힘들었어요. 여기 네. 여기가 저기 미숫가루도 더 뿌려놔가지고 미숟가루? 네, 나 그 좀 잘 올라가라고. 그런 게 있구나. 네. 먹고 싶었어요. 이거 좀 타먹으면 좋을 텐데. 호시? 야 호시 오야 호시 오야 자동반사적으로 오야 호시 야 호시 호시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네. 와 진짜 멋있다. 이거 며칠 찍었어요 이거? 이거 3일 찍었어요. 3일 힘들었겠다. 근데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와서 아니 진짜 나오면 나올수록 그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확실히 눈에 훤히 보여요. 진짜 너무 멋있다. 참 저 뒤에 손 저거는 뭐예요? CG예요? 그것도 CG. 아 저건 CG고? 네, 그건 CG. 네. 아 호시 준이 준이 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왜? 진짜로 방금 잠깐만 나 뭐 눈 마주친 것 같은데? 아니 뒤에 나 지금 너 눈 마주쳤는데? 저 네 개 있어요. 네 개 있어요. 솔직히 멤버들이 봤을 때 이번 뮤비에서 좀 제일 좀 이번에 이 멤버 진짜 멋있다 했던 멤버 있어요? 솔직히 내가 봐도 이 멤버 진짜 잘 나왔다. 잘 얼굴이 진짜 오늘 이번에 잘 나온 거 승관이 형이요. 승관이 비주얼이 너무 잘 나왔어요. 저렇게 안 생겼는데. 저는 또 DH 이번에 네. 진짜 멋있다. 이번 컨셉이 네. 빨간 머리하고 맞아, 캐릭터가 맞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엄청 딱 눈 확 사로잡는 그런 네. 맞아요. 이번에 CG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맞아요. 네.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독님은 누구세요? 리전드 필름이라고 리전드 필름.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이전에도 같이 작업했었는데 네. 네. 마비디도 같이 하고 저 스파이더도 해주셨고 스파이더 스파이더 네. 스파이더 좋아한대요. 활동 왜 안 한 거예요? 뭐. 아니, 믹스텝이어가지고 저도 너무 아깝다.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진짜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돈 들인 티가 나네요. 돈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저희도 제일 마음에 나는. 들었어요. 분해나. 아니 약간. 진짜 만족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겠어요. 왜냐면 좋겠어요. 저희가 봐도 물론 이제 이전에 봤지만 저희가 봐도 멋있죠. 이 신도 너무 많고 신이 많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였고 공을 들였고 그 다음만큼은 네. 이제 CG가 많다는 건 이
아 맞아. 아, 맞아요. 돈이 많이 들었다는 네. 건데 진짜 네네. 결과물이 맞아요. 어 진짜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야, 진짜 네.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멤버 한 명 한 명마다 이제 캐릭터랑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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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짜 머리 색깔이랑 이제 의상부터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소품까지 와, 역시. 진짜 너무 맞아요. 어. DA 초반에 진짜 멋있네요. 아.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컨셉대로 딱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네. 상상하는 대로 네. 진짜 그걸 보고 많이 연습했는데, 아~ 네. 근데 현장 가면 이제 또 많이 이제 네. 저 부끄러운 편 많이 부끄러움 네. 많이 타는 편이라서 네. 많이 안 되는데도 이제 네. 잘 편집을 해주셔서. 어 부끄러움 많이 타는 것 치고 의상이 좀 많이 약간 좀, 좀 약간 이제 좀 보여지는 느낌이었는데 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 네. 사실 그것도 네. 이제 제가 놀초하려 하기보다 좀 네. 그런 컨셉을 맞춰서 네. 이제 옷을 네. 입다 아, 보니까 네. 좀 그렇게 됐네요. 이제 또 그렇게 됐네요. 아, 멤버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들어가요. 이제 뭐, 네 많이 들어요. 머리 스타일이나 네. 뭐 헤어나 네. 맞아요. 네. 항상 아. 미팅을 해요. 저희는 어떤 상황이어도 뭐 작은 것도 다 미팅을 해가지고. 아. 네. 야 근데 사실 왜냐면 세븐틴은 지금까지 퍼포먼스들 진짜 막 뭐 강한 것도 했고 센 뭐 약간 밝은 것도 했고 네. 뭐 서정적인 것도 했고. 서정적인 것도 했고 네. 사실 안 해본 게 이제 막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좀 해보고 싶은 거 이제 다음 뭐 아 이런 건 진짜 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아 저희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미디엄 템포의 섹시한 노래를 저희가 어.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 나이도 그렇고 어. 네 그래서 조금 더 연차가 쌓이면은 어. 이제 미디엄 템포의 섹시한 느낌 네 약간 크리스 브라운의 약간 어. Take It Down, Take It Down 같은 아.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단체예요 혼자만의 생각인 거 아. 네,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어, 혼자 하는 거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거 아, 네, 지금 아니, 지금 네. 노래 틀어드릴게요 Take It Down 한번 틀어드려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나올 때 Take It Down 한번 틀어드릴게요 좀 더 성숙해졌을 때 아직은 안 어울릴 것 같고. 네네네네. 자 이제 저희가 뭐 앨범 홍보 뭐 이제 다 들어봤고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네. 우리 D8을 위한 코너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자 공식 코너 넘어가 볼게요. 다 함께 외쳐봅니다. 우리 막 겨루기. 자 세븐틴이 나왔는데 저희가 대결을 안 해볼 수가 없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두 개의 대결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네. 첫 번째 대결 종목은 그림 퀴즈 대결입니다. 아~ 네, 우리 D8을 위한. 네, 또 A씨가 그림을 또 잘 그립니다. 그러니까 아~ 네. 전시회를 했을 정도면은 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네. 곤란한 게 A씨는 추상적인 그림. 아, 맞아. 저는 약간 아~ 좀 추상화. 느낌대로 네. 많이 그리는데 네. 잘 그리다고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저 스타일대로. 많이 표현하는 뿐이죠. 그 막 기술 있고 잘 못 그려서 그래서 사실 이 라디오 하기 전에 되게 네네네네. 좀 긴장했어요. 아, 아까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 맞아, 그림 때문에. 그림 때문에, 네, 그림 때문에 긴장하더라고요. 아, 괜찮아. 그냥 편하게 그냥 그리고 마음껏 그 본인의 어떤 예술 세계. 아, 네. 그렇지, 그렇지. 그걸 여기 뭐 마음껏 펼쳐주기. 그게 바랍니다. 예능인 거야. 그래, 네. 전시회도 했는데. 그 심지어 A 씨가 그린 그림이 저희 집에 또 그 액자에 네. 걸려 있어요. 어, 그래요? 네, A 씨가 그림 너무 예쁘게 그려가지고. 네. 오, 그 정도로.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데니 쇼에는 또 우리 피카소를 꿈꾸는 이동해 씨가 또 여기 있습니다. 아, 동화백통이야. 네. 나중에 또 두 분의 어떤 그 그림 배틀도 좋아요. 한번 다음에 가보도록 네. 하고 자 대결 방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우리 D8이 노래를 듣고 본인 혼자 노래를 듣고 네.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멤버들과 저희 동해 은혁이 네. 노래 제목을 맞추고 그 제목 그 노래의 무대 노래를 춤을 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춰야 점수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한 문제 성공할 때마다 저희가 요 뽑기 통해서 네. 하나씩 뽑아서 선물을 드리고요. 문제는 총 네 문제입니다.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앞에 뿅망치로 본인을 이렇게 뿅 치면서 본인의 네. 이름을 외쳐주시면 돼요. 네,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저기. 어, 이게 내 거예요? 네. 아 여기 내 거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D8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음악 나오고 있죠?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네, 저 이제 화면을 저희는 보면 돼요. 화면에 아하. 이제 D8이 그리는 그림. 아하. 오케이. 이게 음악은 청취자 그 시청자분들만 아니요 안 들려요. 아, D8만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별님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함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림이 야 이거 동해랑 비슷한데 잠깐만 이거 동해랑 그림체가 비슷한데 일단 인원수가 다섯 명. 아 그룹인가봐요. 어? 저건 뭐지? 꽃?
꽃 해? 꽃 꽃이다 꽃이야. 꽃이다. 어 꽃인 것 같은데. 아 다섯 명이 꽃. 꽃이 꽃을 든다. 아 이거 끝인데? 아 동해 끝이라고요? 이거 끝이에요. 박상민 해바라기. 어 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해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해요. 아니요 그 제목 이름을 좀 힌트로 주셔도 돼요. 어 자 은혁. 네. 아 근데 이거 이 노래 제목을 모르겠는데. 꽃보다 남자.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아 아닌데 어, 나도 그 생각 이게 그쵸? 지금은 네. 지금은 이게 그럼 네 명이죠. 아 그러네. 네. 아 그러면은 꽃보다 아 샤이니의 아니야 아니야 아 그죠 오인종가 뭔가 오인종 꽃 나오고 세븐틴 노래는 아닌 것 같고 왠지 그래서. 아 혹시 걸그룹 잠깐 머리를 좀 더 그려 넣었어요 지금. 아 머리가 있어 혹시 그 아이들 톰보이 톰보이 왜? 아니야 그냥 해봤어요. 그냥 다섯 명. 뭐지? 아 입으로 지금은. 네. 아 그게 뭐 약간 힌트가 될 만한 게 지금 어느 어느 포인트를 봐야 진짜, 되는 거야 우리가. 진짜 아예 모르겠다. 아 이제 어떻게 구름? 구름에 진짜, 타고 있어? 이제 어떻게 힌트를 줄까요? 다섯 명 걸그룹이. 네, 다섯 명 걸그룹이죠? 네 맞아요. 오케이 걸그룹, 다섯 명 걸그룹이고 조슈아. 어 레드벨벳의. 아~, 아 Feel My Rhythm? 아 맞아요! 아 꽃가루를 날려! 아, 아~ 꽃가루 이거 근데 댄스까지 맞아요. 성공해야 돼요. 아, 근데 춤을 몰라요 제가. 댄스가 돼야 이제 성공으로 아, 저희가 인정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아. 스테이지로 이동하면 돼요. 창작을 해주셔도 돼요. 꽃가루를 날려. 날려 이거 하는 거 아 그거구나. 그래 아. 아 그렇지. 오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 느낌대로 느낌대로 예쁘다 그렇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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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네 성공 아, 야, 아. 아니 뭐 슈아가 뭐 꽃 그 자체인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꽃 그 자체였어요 지금. 좋습니다. 우리 조슈아 1점이고요. 자 우리가 이거 또 뽑아서 뽑기 하나 호시가 뽑아주세요. 네. 자 슈아 형 거. 꽃가루를. 꽃가루 그래서 꽃을 그린 거였구나. 네. 아 그리고 레드로. 아, 아 레드로. 레드를 칠했으면 딱 뭐예요? 자 공개해 주세요. 네. 조슈아. 우리 슈아 씨의 선물은 100만 원? 어? 야, 아니 손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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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자가 어디 있어요? 손거울 바로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예쁜 얼굴 항상 보라고. 네. 아. 우리 슈아 씨를 위한 좋네요. 손거울. 네. 좋습니다. 아. 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아, 디에잇의 그림 스타일 알겠어요. 네. 아, 이렇게 이제 감이 아, 좀 온다. 이제 좀 잘 맞출 아, 수 있을 것 어. 같아요. 알겠어, 이제. 오오오 좀 뭔가 이제 달라졌다. 어 안경을 끼고 어 저 뭐지? 어? 선글라스인가? 다크서클인가? 아니 저게 뭐지? 어? 선글라스네.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아. 되게 특이한. 저거 모자야 머리야 뭐야? 모자겠지. 조슈아. 어 어 맞출래?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럴까? 내가 맞춰볼까? 맞춰봐 맞춰봐. 디노. 디노. 왜? 싸이 선배님의 어 나도 근데 아, 아, 맞아요. 아. 그 머리 스타일 너무 잘 그렸네. 아, 근데 잘 그렸다. 잘 그렸어. 비슷하다. 아니 어. 그림을 잘 그리는데. 네. 특징을 잘 살렸네. 자, 맞아, 디노 맞아. 우리 스테이지로 모실게요. 예, 예. 아. 자, 우리 디노. 대대 퍼포먼스까지 자. 완성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좀 복잡하겠지만 아, 다행이다. 이게. 야 이거 잘 그렸어. 한결 부담감을 내려놓은. 근데 이거를 아, 긴장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냥 막 그려도 돼. 그냥 아무거나. 네, 네. 어. 자 준비됐어요? 네. 준비하시고 쏘세요. 기분 좋아 비례. 그 치아 한번 보여줘. 치아 치아 치아. 위 아래로. 그렇지. 오케이 그다음에.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잘한다 잘한다 아 춤을 너무 잘 춘다 아 예 이거지 이거지 오 잘한다 야 내가 아 성공 아 완벽하네 아 멋있다
잘한다. 네. 자, 이거 디노 거 한번 뽑아볼까요, 네. 이거? 네. 자, 디노 거. 어, 야, 퍼포먼스가 아주 좋네요. 역시 디노가. 오, 너무 잘 친다. 이거 정확해요. 자, 과연 오시가 많이 버벅대고 있는데요. 지금 뽑기를 지금 많이 버벅대고 있는데. 어이구. 떨어뜨렸어요. 자, 아 예예. 예. 자, 과연. 아, 저는. 네. 물티슈. 아, 아 물티슈. 아, 네. 축하드립니다. 물티슈. 저 필요했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 사려고 했었어요. 네. 이게. 200개짜리. 아, 진짜 크다. 완전 꽉 채워지네. 한 달 쓸 수 있겠다. 이거. 감사합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뭐 이게 잘 뽑다 보면 여기 람보르기니도 있고 막 그래요. 아, 진짜요? 진짜로. 네. 와. 네, 정말. 아니, 정말 저기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아, 진짜로요? 네. 세 분 뽑아 갔어요, 세 분. 예. 네. 두 명인가 세 명 네. 뽑아 갔죠. 그리고 퇴근할 때 이제 매니저분 차 보내고 그 타고 퇴근하고 아. 혹시 모델은 아벤타도르 아벤타도르죠 무조건이죠 혹시 오락 오락하는 원했어요 아 아니 아벤 아벤님은 괜찮죠 네.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네. 네. 아반떼요 아아아 아벤타도르 네. 아벤타도르 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네. 자 지금 뒤에 심각한데요 지금 지금 뒤에 심각합니다 지금 자 우리 웃고 떠들고 있는데 지금 뒤에 심각해요 지금 노래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이것 때문에 방송 전부터 긴장을 해가지고 아 너무 기대 어 이거 뭐지 떡인가 어 어 뭐지 아 어 색깔까지 이제 파랑색 색까이 들어가네 파란색으로 칠했고 뭔데 뭔데 호시 호시 뭐야 뭐 왔어 뭐 왔어 왔어 아이브 다이브 러브 다이브 오, 오 맞네 오. 맞아요 러브, 오 맞습니다 오, 오. 야 이거 잘 맞추네 와 다이 약간 파란색이라서 뭔가 잘 맞춘다 자 가시죠 나 안무가 뭐지 뒤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좋습니다. 나 몰랐어 뭐 아니 아니 다른 노래야 아 뭐 이런 거 아 미안 이거 안 해 이거? 어 맞다 아 맞네 맞네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그러면 실패해요 오지씨 제대로 못하면 실패해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아 이거 아. 아니 여기 다이빙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 5, 6, 7, 8 아 실패다 실패 호시 실패 호시 실패 어떡하지 이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앉아주세요 뭐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 아쉽네. 아. 아, 이게 안무를. 아, 호시가 이거 여기 두 번째였다고 좀 대충하네요. 아, 진짜 안무를. 아, 이거 예습해야 쓸 줄 알았는데. 아, 이 다음 문제를 한번 기대해 보죠. 아, 좋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문제. 네. 나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 디에잇의 마지막 그림. 아, 이거는 네. 아, 이거 뭐야? 너무 쉬워요? 어, 아, 내가 이거 안무를 좀 어? 또? 뭐야? 계란 노래? 뭐지 뭐지? 아 먹고 싶다 세븐틴 핫? 맞는데? 어? 즐거워하고 있는데? 했다 했는데? 너무 쉽다며 지금 화난 거 아니죠? 어? 뭐지? 이게 뭐야? 불꽃 왕관 불이 왕관 불. 불꽃? 어? 아! 산 이거 뭐 정답! 어? 뭐 누구? 동해! 아차산 아차산! 실패! 아니에요? 아 이거 이거 뭐죠? 해가 지금 두 개 해가 두 개 떠 있어요. 어? 아 정답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데 태양 눈코 입 아, 어? 아니 어 어 야 잠깐만 다시 다시 내가 다시 아 이게 어떻게 형 예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조슈아 예 Seventeen Hot 맞아요. 어? 아, 아 본인들 노래 나오기 있어요? 아 자 조슈아 그러면 아, 두 문제 예 아. 어디 보 호시 어떻게 아까 실패한 거 만회하는 거 둘이 같이 하면 저희가 네, 같이 아,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아, 이거 실패하면 웃기겠다. 우리는 더비 라이크 오. 오. 아. 아. 아, 섹시해. 성공!
이제 조금 열심히 하네. 어? 아, 내가 럽다. 아, 그러게. 아, 왜 아무로 부르지? 자, 그러면 둘이 둘 다 성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두 개 뽑으세요. 아.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게임은 사실상 이제 조슈아 씨의 이제 승리입니다. 우승이에요. 아,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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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먼저 뽑아 볼까요? 한번 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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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연. 아, 나왔네요. 네. 아벤타도르. 드디어!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벤타도르가 진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과연! 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공개! 마블. 아~ 살짝 모자랐다. 살짝 모자랐다. 살짝 모자랐다. 한 끗 차이였는데. 마블. 네. 네. 마블 손 선풍기. 퀄리티가 되게. 오, 그럼요.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네. 아, 자, 그리고. 네. 우리 호시. 네, 저도. 오, 마블 손 선풍기. 네. 네. 아, 이거 딱 산옥하고 네. 이렇게 꼭 그럼요. 필요한 선거월과. 네. 그럼요. 네. 어, 네. 다른 캐릭터가. 조시아 바꿔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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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캐릭터. 아, 캡틴으로. 아, 캡틴 좋아하시네요. 난 아이언맨. 아이언맨으로. 아이언맨. 네. 자, 이제 첫 번째 게임이 끝났는데 사실 두 번째 게임을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네. 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게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너무 재밌기도 했고 네. 저희가 좀 오랜만에도 만나다 보니까 네.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실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DAC 좀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약간 창백해졌어. 게임은 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림 어땠어요? 네. 그림이요? 네. 재밌었어요. 뭘 표현 모르겠어요. 어, 너무 잘 그려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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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종 우승자 우리 조슈아 씨에게는 저희가 소원권을 하나 드립니다. 아~ 네. 혹시 소원 있으면은 네. 소원. 아, 네. 아벤타도르를. 아벤타도르 네. 준비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예, 다음에도 네. 출연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 어? 정말요? 잠시만요. 아, 혹시 챌린지 오늘 같이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챌린지는 한 챌린지. 아, 저희 시원 씨가 저번 저희가 아무 생각이 아 그거는 노 챌린지 노 챌린지가 있긴 한데 노 챌린지 노 챌린지가 있는데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챌린지가 소원입니다. 챌린지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소원만 듣는 거예요. 어 여보 일단 알겠습니다. 아, 우리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작진 분들이 우리 챌린지 오늘 함께 하는 걸로. 어 오늘 좀 아, 네. 색다르다. 아 제가 끝나고 그러면 해가지고 네, 네. 다 같이 하하하 네, 저 네. 연습해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어, 지금, 어, 시간이, 네. 어. 야, 지금 많이 지나가지고, 네. 아. 아, 그래도 요 사연은 그래도 요거 가야 되지 않나요? 사연, 예, 우리 팬분들이 또 보내주신 사연인데, 그러니까요. 예, 사연을 한 2억 개 정도, 네. 네. 우리 DAC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네. 네. 세븐틴 다들 어때? 님이 보내주신 사연. 두 번째 거. 예. 네. 그거 넘겼어요. 그거. 12쪽. 어. 여기야? 네. 네, 네. 그거 한번 DAC 한번 읽어주세요. 밑에 거 네. 천천히 고딩 캐럿입니다. 세븐틴 오빠들 6월에 하는 월드투어가 시험이 들 전에 하더라고요. 저 진짜 콘서트 가고 싶고 팬사도 하고 싶고 공방도 가고 싶은데 학생이라 자유롭지 못해요. 사연 당첨되면 제 서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연이 남겼어요. 아 그리고 오빠들 덕분에 평생 잘 버티고 있어요. 네네. 하루하루 힘이 되어줘서 고맙고 항상 응원해요. 사랑해. 네. 사랑해. 사랑해. 6월에 하는 월드투어가 시험 이틀 전에 한다고. 아~ 네. 야 콘서트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죠 이제 네네네. 지금. 네네네. 어, 요거 살짝 홍보하고 넘어갈까요? 그럼 콘서트. 네. 월드 투어. 6월. 네. 네. 제목은 비더선이고요. 네네네. 6월 26일. 25일. 25일. 네. 그리고 26일. 26일 이렇게 이틀간 네. 멋지게 콘서트 할 예정입니다. 캐럿분들 많이 와주세요. 네. 네. 저희도 꼭 한번 시간. 어, 진짜 초대 너무 감사하죠. 무조건 초대. 좋습니다. 네. 오프닝이 네. 박수죠? 어 아니요 아, 그 오프닝 곡만 한번 알려주세요. 오프닝 곡. 네. 오프닝 다른 건 안 물어볼게요. 오프닝 곡만. 오프닝 곡만 뭐야? 제일 중요한 건데. 아,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저... 네?
스파이더? 야, 그걸 오프닝으로 한다고요? 솔로곡을? 욕심이 너무 많네요. 아, 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호시 씨가 또 네. 사연 하나 읽어주세요. 네. 아, 닉네임 슈아가 뇨롱 뇨롱님. 전곡이 타이틀이라는 말이 찐스포였던 Face the Sun. 오랜만에 캐럿들과 소통하면서 했던 무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이번 활동 그리고 투어까지 모두 건강 잘 챙기고 핫하게 가보자는 거야. 네. 네. 뭐 앨범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네. 뭐 대표로 호시 씨가 한번 네. 네. 아, 이번에 정말 너무 오랜만에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사실 정규 앨범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미니 앨범만 최근에 많이 내다가 정규 앨범 내게 돼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오랜만에 또 팬분들이랑 이제 호흡하면서 이제 함성도 듣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살아 숨쉬는 것 같고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찐으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 게 컴백하자마자 이렇게 또 약속 지켜준 네, 우리 또 호시 씨 그리고 우리 나와준 우리 세븐틴 멤버들한테 네. 일단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진짜 싶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오늘 어떠셨는지 한 명씩 한 명씩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디에잇부터 네. 일단 오늘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저 다음에 진짜 또 나오고 싶어요. 진짜죠? 그래, 진짜 네, 처음에 제가 네. 좀 긴장 많이 했는데 네. 말 못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난 갈수록 너무 너무 좋아서 진짜 나가고 싶어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이번 핫슨도 우리 네. 모든 멤버 많이 노력했고 새로운 컨셉으로도 컴백했으니까 많이 네. 무대도 사랑해주세요. 야, 좋습니다. 네. 디노 씨도 저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웃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요? 한 시간밖에 안 있었는데. 한 시간 내내. 한 시간 내내. 네. 나는 오늘 디노 치아만 보다 가는 것 같아. 약간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거 저거만 보다가 가는 것 같은 느낌. 아,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진짜 해보세요. 추천합니다. 네. 네. 진짜. 많이 배우고 네. 많이 배웠어요. 진짜. 네. 선배님들이 정말 그래. 너무. 존경스럽고 재밌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꼭 나오고 싶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꼭 제 출연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아, 예, 저도 사실 너무 네. 나오고 싶었었어요. 저번에 호시도 너무 재밌었다 그랬고 저는 그 일본에서 형들이랑 같이 회식을 같이 갔었잖아요. Yeah, it was nice. It was nice. It was nice. 그때도 너무 재밌었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yeah, 형들 또 만나고 싶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르게 너무 재미있게 해주시고 우승도 했고 네 아벤타도르도 약속 받았고 네 promise promise always man 네, promise 하슬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서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었고 다음에 저도 꼭 나오고 싶습니다. 이거 살짝 우리 글로벌 팬분들을 위해서 약간 영어로 살짝 섞어서 한번 네 okay our new album Face the Sun came out our title track It's hot, so yes. hope you guys really like the song. Our album, we want to encourage our listeners to overcome their fears. Wow. And, you know, we'll be by your side when you push along the way. Oh, so, oh my love God. You guys. Thank you. Wow. That's a nice speech, man. Oh, thank you, thank you. Nice man. Nice man. Yes. Nice man. 여기까지 okay, 네 you. 하고요. 네. 왜요, 왜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제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네. 네. 혹시 뭐 할 말이 아 네 저도 아까 너무 많이 했어 할 말이 더 있어요? 아니 저는 네. 형들이 부르면 언제든 나오겠습니다. 진짜로? 네 내일 또 나오는 거 어때요? 아 저는 뭐 진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일 M 카운트다운 있어. 6월 25일 날 나오는 거 어때요? 6월 25일이요? 네. 근데 콘서트 그래도 우리 거 한번 나왔다가 가면 안 돼요? 아 잠깐 그 유닛 무대 할 때쯤 이거 이렇게 짬내 가지고 잠깐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너무너무 우리 세븐틴 저희 우리 또 디엔이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이 너무 사랑하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끼는 우리 후배들 우리 또 세븐틴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네. 앞으로도 우리 또 좋은 추억들 이렇게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은 네. 요거죠. 마지막 여기 써있는 걸로 가는 거죠. 네 마지막 곡 요거 소개를 우리 디노 씨가 네. 네 한번 해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 4집의 타이틀곡이고요. 그리고 태양처럼 정말 뜨겁고 뭔가 본격적으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양처럼 정말 뜨겁고 13명의 남자들이 그런 야심과 열정을 표현한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제목은
하십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제니는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안 되니. 안녕. 자, 이거는 마이크를 열고 다 같이 한번 뭐 아, 불러주세요. 네. 모두 우리 쳐다봐. 와. 세상이 달리는 맞춰. 계속 달려. Oh. Juicy, juicy. Juicy, juicy. Put it down. I feel it. I just wanna do this. Juicy, juicy. I'm sorry, can you turn up? 세상에 사정 없이 달려. 태양은 지낸 자고 밟아 경적 울려. 우리 닭의 fire. 우리 닭의 뭘 따라가려 해. 우리 방식대로 떠다. Say, ah. Take a walk, take a walk. 곡 작업한 거죠, 우지 씨가. 잘쓰죠. 해외 작가분들이랑 콜라보해서 간다. 우리는 drop it like hot, hot, hot. 어제가 feeling so hot. 우리 노래 바로 like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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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봄브롬 봄봄. Drop it like hot, hot, hot. 어제가 feeling so hot. Yeah, I'm running too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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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태양을 켜해. 지금 몇 시? 10시 샤브! 확실해? 벅찬 심호흡과 리듬과 your vibe. 아, 자기 파트였어요? 네, 진짜 like hot, hot, hot. 어제가 feeling so hot. 눈에 버린 like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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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봄보람 봄봄. Like hot, hot, hot. 어제가 feeling so hot. Yeah, I'm running too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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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깊은 숲으로 치고서 다녀. 아, 아주 나이스 할 때 진짜 웃겼습니다. 오늘 바꿔서 할까요? 그 버전으로 콘서트에서 할 거예요? 네, 연습해가지고 꼭 하세요. 핫핫핫